안녕하세요. 슈리우스의 신과 함께입니다. 오늘 신과 함께해서 리뷰해 볼 제품은 신발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깔창입니다. 네, 우리 조금 더 고급진 용어로는 인솔이라고 부르죠. 네, 전 예전부터 깔창을 많이 애용했습니다. 네, 저 같은 호비 세계는 또 깔창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키높이 깔창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발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요. 무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이제 인솔 보호용, 네, 혹은 원래 기존의 인솔보다 조금 더 보강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인솔을 선호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네, 이 전장 줌웨어 인솔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솔을 꺼내보면요. 네. 오. 네, 뭐, 앞에서 위에서 보시기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자,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네, 바로 전장 줌웨어가 들어있습니다. 나이키에서 전장 줌웨어로 나오는 신발은 보통 르브론이나 좀, 이제 고가라기보다는 어떤 농구라인에서 이제 좋은 신발에 보통 전장 줌웨어가 나옵니다. 물론 이 제품 자체는 나이키 제품은 아니고요. 네, 그런 전장 줌웨어가 이제 장착된 그런 인솔입니다. 예전에 뭐 에어 제품도 이제 그 에어 인솔을 따로 팔기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에어 인솔은 또 너무 두꺼워서 신발에 넣었을 때 이제 신발이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전장 줌웨어는 네, 이 정도 두께감에 네, 어떤 쿠션을 제공할지 궁금해서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보통 우리 덩크로우 SB, 덩크 하이 SB, 덩크 SB 제품에는 또 이렇게 뒤축에 줌웨어가 들어있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줌웨어가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며칠 착용해 보고, 그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던 1, 네, 착용해서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던 1을 신고 돌아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깔창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전장 중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오, 되게 굉장히 편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편해졌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깔창 넣으시면 일어나서 가늘한 호흡정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발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머나먼 퇴근길입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현재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일주일 동안 신어본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줌웨어 깔창 마지막으로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전장 줌웨어 깔창을 조던 1에 끼우고 일주일? 2주일 정도 신은 것 같아요. 일주일 좀 넘게. 거의 뭐, 제가 원래 같은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지 않는데, 그래도 꽤 오랫동안 신고 다녀봤습니다. 신고 다녔던 신발은 조던 1 범고래고요. 네. 범고래에 끼워서 계속해서 신어봤습니다. 이 사이즈 자체는 네, 275 사이즈까지 끼울 수 있는 사이즈였어요. 아마 250이었나? 255? 55에서 75였나? 해서 네, 끼울 수 있는 사이즈였고요. 보통 깔창들은 여기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줄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 맞게끔 잘라서 착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마 사이즈가 좀 여러 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구매한 지가 좀 오래돼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전장 줌웨어 깔창을 검색해서 샀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쪽에도 줌웨어 그리고 뒤쪽에도 줌웨어가 들어있었고요. 착용할 두께감은 이 정도 됐습니다. 두께감은 네,
생각보다 살짝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던 1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에 조금 압박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새끼발가락 쪽에 조금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쪽에 조금 압박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깔창을 끼워주시려면 조던 1을 좀 반업이나 1업 정도 해주신 상태에서 끼워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착용감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줌웨어가 잘 느껴져요. 그래서 걸을 때 생각보다 줌웨어가 뭔가 그 쿠셔닝이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뽀잉 하는 느낌 정도? 네. 이게 막 물캉물캉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딱딱하지도 않은데 뭔가 탄성이 좀 있는 그런 느낌. 네. 쿠셔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했고요. 저는 조던 1에 늘 끼워서 착용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조던 1을 275 사이즈를 신는데 270 포스가 잘 맞는 기준에서 75 사이즈를 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발등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업을 하는데 이 조던 1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사이즈업을 하다 보니까 좀 헐떡거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깔창을 하나 끼워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신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던 1 사이즈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건 정말 신어보셔야 돼요. 이게 반업이 편하신 분도 있고요. 정 사이즈가 편하신 분도 있고 혹은 1업이 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신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조금 여유있게 신고 오히려 끈을 조금 이제 조이거나 아니면 좀 더 느슨하게 풀거나 깔창 같은 걸 이용해서 인솔을 이용해서 자기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던 1은 사이즈 그 착화감이 불편한 신발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신으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전장 줌웨어 인솔 리뷰를 마치도록